Work it, make it, do it, makes us harder, better, faster, stronger. 김콤비를 찬양, 김콤비를 경배. 김콤비를 찬양, 김콤비를 경배. 김콤비를 찬양, 김콤비를 경배해라. 김콤비를 찬양해라. Yeah, yeah, Okay. 김콤비를 찬양해라. 정글병 신들로의 대표적인 게이손을 김콤비가 샅샅이 해부한다. 첫 번째, 어디 공연 갔다 와서 커뮤니티 게시판에 거기 끄적거리는 새끼들. 공연 좋은 분야 병신들아? 아니면 정글러들을 만나서 더욱더 진해져서 인맥 좀 넓혀보겠다고 혹이 정글러들 이름을 쓰는 거냐? 존나 누구누구 정말 멋있어요. 저 이제부터 팬할래요. 또 제 이름 후기에 안 써주면 헐라는 왜 안 써줘나 차 쓰고 있고 그게 무슨 앨범이 띵스프도 아니고 수면 흥분해서 싹이라도 아니? 딱 한 번 공연장에서 온 것밖에 없는데 어느새 오빠 형 누나 사이가 되어 게시판에 누구누구 오빠 존내 웃겨 어이 키키키 누구누구 누나 존내 이쁘세요 키키키 신난 빠순이 빠돌이 정글에 올린 걸 예발 정난새 퀴들은 또 키키키키키를 연발해대지 공연도 분명 병심 찌질이 같이 무대에서 마이크 잡고 어색하게 중얼거리다가 내려왔을 그 뻔해가 마추어들은 잘 대가격하게 움직이지 않 거듭나 민원을 의식해서 긴장되니까 말이야 공연이 끝나면 사진을 찍기 시작하지 존나 찌질하게 앉아있다가 사진 찍자 그러면 병신같이 어디서 온 건 있어서 손가락을 기영아 새끼가 짚고 알수 없는 제스처를 지으면 한 미연이 바꾸냐라고 말해주는 듯요 상한 포즈로 찍힌 이 모습을 볼 수 있지 두 번째 실력은 좋고 없으면서 코레크로 만든다고 계질아 떠는 새끼들 이런 개새끼들은 녹음물을 들어보면 내가 허장으로 립한 것보다 못한 놈들이 태반인데 단순 길거리에서 뛰지어 몰려다니는 게 멋있어 보여서 그런 거라면 흥한테 종맙자 개새끼야 그리고 꼭 나오는 여성 MC 모집합니다 왜 여성 MC를 모집하는지 알려줄래? 니가 꼬셔서 따먹게? 세 번째, 정글 라디오에지 사진 존나 잘 나온 것들만 저 올려놓고지 못생겼죠? 하면서 니트온 메신저 주소랑 사이 주소 쓰는 미친년들 진짜 입합이 좋아서 가입한 거니 아님 니가 이쁘다고 말해주길 바라며 혼자 그 댓글을 보면서 자위하려고 가입한 거니 너 같은 년들이 꼭 실제로 보면 존나 토알고 같이 생겼지 내가 소개팅을 몇 번 해봤는데 사진으로 볼 땐 존나 빛이 나는데 실제로 보자마자 린치를 날려 쏘기 같은 년아 그리고 또 존나 발정나서 댓글 다는 병신새 퀴들 단지 사진 한 장 올린 것 뿐인데 하룻밤 자고 나니 니트온 친구가 100명이 늘어난 네 병신들 제 발정신 좀 차리자 네번째, 우리 이름 팔아서 좀 인맥 좀 넓혀버려는 게 부자료 공공도 바래 고마가버린 다음 묻으면 직접 뛰어내게 한 다음 또 고기다 공공들을 발라버려 개새끼들 김콤비가 뭘 어쩐다고 개새끼들아 계속 들먹거려 개 삼류 새끼들이 우린 이들이랑 레벨이 틀리다는 걸 알아라 존나 랩도 못하고 비트도 병신같이 찍는 새끼들이 무슨 낯짝으로 우리를 갖다 지지고 복과 병신 특히식 인상어 이 개새끼는 아이디를 바꿔서 병신 친다 새끼가 우리 제 건물에 댓글을 걸지 넌 병신 엄마 뒤에 숨어서 욕하는 새끼나 마찬가지야 니가 진짜 우리를 욕하려면 죽이는 걸 갖고 와서 덤벼 병신 새끼야 상대 해줄 테니까 마지막 내가 가장 좋같이 생각하는 건 대정글에서 직가 아는 놈이 녹음을 올리면 그게 좋건 안 좋건 일단 댓글부터 써서 친한 척하는 게 스발 맥주병에 좆대가리 꼬꼬비도 염색시킬 상 놈들 얼마 전에도 박지었던 사람 녹음물 댓글을 보니 형 역시 멋져요 우리 술 한잔해야죠 키키 이런 새끼들은 분명히 녹음물 안 들은 새끼들이다 어떤 병신 은행님 대전에서 국밥 사줘요 노래에 대한 감상평은 남기지 않고 일단 식으로 댓글을 쳤은 걸 보며 존나 개념을 존물에 싸서 똥변기로 흘러버린 건지 아님 집값에 고파서 처먹은 건지 모르겠다 아무튼 결론은 깝치지 말고 랩이나 해라 개새끼들아 존나 쥐뿔도 없으면서 나대는 새끼들 때문에 오늘도 수많은 꿈을 향해 노력하는 래퍼들이 무들이 쓴맛을 갖고 종거를 떠난다 싶생큐들아 찬양하고 경비하라 찬양하고 경비하라 찬양하고 경비하라 찬양하고 경비하라 찬양하고 경비하라 찬양하고 경비하라 카니에 웨스트와 다프트 펑크가 우리 김콤비에게 깔아준 비트 위에 앞으로 너희가 더욱 강해지라는 의미로 새로운 복음을 전해줄게 캔 올리 메이크 미치 드롱어 요즘에는 어떤 새끼들이 게시판에 또라이가 많아졌다며 떠나고 싶대 근데 어쩌지 너가 더 또라이 같은데? 어떤 놈은 힙합 보디에 포스트바에 일한다고 꼬마들에게 자랑을 해 식인상어 병신 새끼는 우리 김콤비 팸에게 까이곡으로 닿다가 컴백 어프로필이라는 닉네임으로 기억 참 또라이 중에 또라이지 퍼크맨 분명 우리가 처음에 정글에 나타났을 땐 욕과 비난뿐 찬양과 경배는 은하 철도 고고를 타고 떠나버린 건지 우린 그때마다 좌절하지 않고 일어섰고 마침내 우리 글에는 찬양과 경배의 댓글이 달렸고 우린 계속 전진했어 근데 여전히 고역하는 자가 많아 마치 조로시 새끼가 자신이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고 일분을 참으려다가 똥꼬로 전물이 새어나오는 병신 우릴 고역했던 놈들도지 금당장 채팅방으로 달려와 김콤비에게 회개하고 우리가 지어준 세례명으로 활동을 시작해 우린 진정한 대인배니까 컴문화 방금 게시판 확인하니까 또 우리 신곡을 삭제시켰어 이런 시발력 같아 너무 화가 나서 저 복지가 놀라버릴 것 같아 우린 진정으로 메시지로 랩했다 근데 왜 삭제하냐 우리 의인기가 부럽네 레이진 막가자는 거지여 너도 너무 현처럼 욕처먹다가 탄핵당해볼래? 우리를 막을 자 없다 우린 힙합계의 일단 날아다니다 우린 새 정권을 위해 이 시간을 기다려왔다 우리 무시하고 욕했던 새끼들이 회개하고 찬양하는 것을 보고 운영자 너도 찬양하고 경비하라
찬양하고 경배하라 찬양하고 경배하라 찬양하고 경배하라 찬양하고 경배하라 찬양하고 경배하라 예예 오케이 캐냐 뭐해 따바시바라 맞고 왓소리 하는 놈들의 촉질 그루의 킹포미 지금 랩을 따라서 팀들 기와기 불편해 부모대로 폭장 4배트 크래식을 듣고 막 유로핌이 기수들 뒤를 가짜를 달가치는 너를 가르치는 사라짐을 돼 흐르고 위 꼬라지는 박성하고 살아피우시나 처음에는 거침없이 got no 갑자기 에러 썩팅하고 왔났어 그래피 네가 좋았어 그냥 니 탈구 가는 여자만이도 거기서 그 문에 걸려 벌떡거려 멤버 채널이 그리고 잊지 말죠 성배 학교 그냥 학교 리플로 감상 모노만 check 대출할 것